안녕하세요. 만투 리뷰 이벤트 부탁드려요 하고 접시를 줬는데? 뭐야? 이거 일회용 접시, 물티슈, 사탕. 뭐 뭔가 하여튼 뭐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최후의 만찬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내일 짬뽕 냄새. 그렇죠. 제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컨텐츠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짬뽕을 시켰고요, 닭똥집을 하나 시켰고요, 닭발을 하나 시켰고요, 곱창을 시켰어요. 미련 없이 먹고 미륵 돼지의 길을 저는 뜨겠습니다. 같이 뜨자. 그래 여러분들 이제 뜹시다. 뜹시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까지는 걸었고 내일부터 뜹시다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를 하신다 오늘까지만 드세요. 내일부터 저랑 함께해요.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배달의 민족을 키세요. 경제를 살립시다. 드세요. 오늘까지만이에요. 오늘 5월 31일 가정의 달 요번 달까지만 먹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또 같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우리가 모두 미륵 돼지의 길을 뜹시다. 오늘까지는 드세요. 이따다키마스. 우선 맛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버섯이 있네요. 어울리지 않게 채소부터 먹는 풍자. 맛집이다. 맛있다 짬뽕. 마라탕집이어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짬뽕 맛있네요. 미더덕이 정말 너무 뜨겁네요. 면은 간이 하나도 안 비겼어. 언니 나 다이어트 약 먹었다가 부작용이 심해. 안 물어봤어. 먹어 부작용 심하니까. 먹고 내일부터 언니랑 건강하게 빼. 면이 너무 국물 안 빨아들여가지고 피곤하다. 건더기부터 먹어야겠다. 바지락 맛집이네. 모래 한양집이고 크고 키조개인 줄 알았어. 뭐야 해산물이 없어. 배달 기사님 엘리베이터 탔대. 요즘엔 저렇게 말해주는 데가 많더라고. 다음 음식은 뭐가 올까요? 여러분 맞춰봐요. 육전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육전이 왜 오니? 곱창. 경제를 살리는 풍자 테레비. 곱창. 너 이거 좀 불어라. 물 좀 삭혀라. 곱창 한번 먹어볼게요. 개맛있는데? 뭐야 이 집? 왜 이 집을 이제 하는 거야? 연탄 그 불맛이 확 나면서 꼬독꼬독 거리면서 양배추가 또 살아있고 뭐 안 찌먹었대. 안 매워. 맵진 않아. 왔다! 육해공이 다 있네. 돼지, 해산물, 닭, 육해공이네. 응?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 너무 큰 맛이에요, 이거. 맛있다. 좀 덜어드릴까요? 아니. 좀 덜어줄게요. 맵다. 이게요? 케첩도 매워. 맵다, 새끼. 닭발은 좀 식혀야 돼, 어차피. 난 뜨거운 닭발 안 좋아하거든. 닭발은 원래 다음날 먹는 닭발이 제일 맛있는데 꼬덕꼬덕 거려가지고. 면이 국물을 확 못 빨아들여가지고 안되겠어. 야채 맛집 먹어야지. 아 맛있네요. 사람이 먹을 게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을 빼라는 거야? 아 맛소사. 어머 어머 엄블레 부부.
이까짓 게 뭐라고. 닭똥집에 볶은 그 떡볶이 떡이 이렇게 맛있을 일이니? 닭똥집이랑 또 양파랑 껴서. 닭발? 닭발 보통. 뭐 매운 거 이런 건 안 시켰고 닭 보통. 이 떡이 진짜 굉장히 맛있네. 언니 다이어트에서 미니스커트에 망사 스티킹 조지는 거야. 너는 진짜 패션을 너무 몰라. 항상 얘기했지? 본더치, 큐빅 달린 청모자에 볼레로에 카고바지에다가 체인 존나 걸고 발목에 장미 문신이 있고 젤리 슈즈를 신을 거라고 나는. 패션 조날못! 조날못! 그럼 또 젤리 슈즈 알지? 새끼발가락이 살짝 튀어나와야 돼. 목줄 시스템. 아, 닭똥집이 너무 맛있네 이제. 뭐야 왜 이렇게 또 다이어트 하기 전날 이렇게 맛집을 찾아와. 면이 이제 좀 국물 좀 빨아먹었다. 아우 이제 천천히 먹어야지. 아우 너무 배고팠어 근데. 다이어트 왜 하세요? 살 빼지 마세요. 언니의 존재 1g도 없으신 건 싫다고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진짜 개 미륵돼지가 됐어. 꼭 언니 같은 많은 사람이 살 뺀다고 하더라. 뺄 살이 어딨다고? 진짜 저런 년 제일 나쁜 년이에요. 신으면 안 되죠. 저런 년들이 세상 나쁜 년이고 세상 못된 년들이야. 저런 년 친구하면 안 돼. 진실되지 못해. 나보고 단발하라고 할 년이야. 진짜 언니 단발하면 이쁘겠다 이러는데 누가 봐도 단발하면 씨발 갤러리 정되는데 언니 단발하면 너무 이쁘겠어. 시니컬하고 도시 여자 같을 것 같아. 단발로 잘라봐. 이러는데 잘라도 씨발 갤러리 정. 그래놓고 써? 알지? 어우 언니 너무 이쁜데? 이런 나쁜 년들이야. 친해지면 안 돼. 위험 대상 1호야. 아 근데 이 닭똥집에 들은 떡이 제일 맛있어. 에휴 국물 한번 먹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우 누가 봐도 중국이야 입이 지금. 내 입에 작은 베이징. 곱창 거진 다 먹었는데 이거 야채야. 언니 예전에 기말 잘 봤어요. 예 무슨 일이야. 언니는 과거 시험을 봤으면 과거 시험을 봤지 기말 무슨 일이야. 응? 귀엽다 얘. 기억도 안 나는 기말 얘기를 하고 고맙다. 그래도 언니한테 기말 얘기해줘서. 딴 사람들은 나한테 과거 시험 물어보던데 고맙다. 고마워 깜찍이. 그럼 예 보찜을 싸매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지 한 달 전부터. 너무 좋아. 더해 줬어. 아 이거예요 짬뽕 오빠. 아우 아 오빠 이거예요. 아우 고맙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 아우 화끈했어요 오빠. 치고 들어오는데 뭐. 아 슬슬 배불러오기 시작했어 이제. 너무 웃긴 게 뭔가 존나 남겨놓고 배부른 거 마냥 얘기하는데 다 먹었네. 짬뽕은 다 먹었고 이것도 이제 야채만 남았고 똥집도 다 먹었고. 아니 너무 웃겨. 다 먹었어. 근데 배부르다고 지랄이야. 닭발 오빠 만날 때는 또 이쁜이 장갑에서도 껴줘야 돼. 아우 얘 부끄러워가지고 오므리고 있는 거 봐봐 이 오빠. 아우 참 진짜 이거 봐봐.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손도 못 피고 이거 봐봐. 부끄럼도 많다 야. 다 뽀로트려야지. 맛없어. 좋겠다. 무슨 이상한 케찹 맛이 나?
아우 안 되겠다. 닭발 내일 먹어야겠다. 너무 맛없어. 아우. 치킨 소스 같은 거 그런 맛이 살짝 나. 무슨 케찹 그런 소스 맛이 나. 아 수박 먹고 싶네. 존나 먹고 싶네. 수박 다이어트 음식인가요? 아니라고? 수분은 다이어트 음식 아닌가요? 왜 아닌데요? 당이 있어서. 야 이빨 좀 쑤실게. 우리끼리 뭐 맞잖아. 오빠. 아유 짬뽕 오빠 훅 들어왔어. 아 요번 여름에는 그러면은 수박을 못 먹는 것인가? 이쑤시개 너무 큰 거 아닌가? 내 등치를 봐라. 귀엽지 뭐 이 정도도. 잘 먹었습니다. 수박은 80%가.